하면 떠오르는 높은 건물과 화려한 조명. 그런데 이 건물들 때문에 뉴욕시가 지금 가라앉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공개된 한 논문이 화제입니다. 5개 자치구로 이루어진 뉴욕주의 뉴욕시가 매년 최대 2mm씩 가라앉고 있다는 연구 결과인데요. 바로 뉴욕의 상징과도 같은 이런 건물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뉴욕에 있는 건물은 모두 100만 개가 넘는다는데요. 그 무게만 무려 7억 7천만 톤. 에펠탑 7만 개, 코끼리 1억 4천만 마리가 누르고 있는 무게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건물이 으리으리한 만큼 엄청난 무게가 뉴욕 집안을 짓누르고 있는 셈인데요. 그런데 진짜 건물 때문에 땅이 가라앉을 수 있는 걸까요?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면은 당연히 집안이 침하가 될 수 있는 거죠. 연구팀은 뉴욕의 심장 맨해튼 외에도 가까운 브루클린이나 퀸스 지역까지 집안이 내려앉고 있다는데요. 특히 로어 맨해튼은 다른 뉴욕 지역에 비해 침하 속도가 두 배가량 빠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뉴욕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이 거리잖아요. 여기는 센트럴파크, 타임스퀘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등이 있는 미드타운 맨해튼인데요. 다른 곳도 건물이 많긴 하지만 미드타운이 특히 심할 것 같은데 여기는 안전한 걸까요? 왜 로어 맨해튼이 다른 곳보다 더 빠르게 가라앉는 걸까요? 맨하탄은 저도 거기서 잠깐 지냈습니다만은 기반암이 지표 가까이에 위치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흙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초고층 빌딩도 많이 올라가고 맨하탄 지표 내부에 지하철도 많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로어 맨하탄 같은 경우에는 기반암이 조금 더 깊은 곳에 위치를 하게 돼서 흙이 존재하는 소층의 두께가 좀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왜 지구는 핵이 있고 그 바깥에 멘틀이 있고 또 바깥에 지각이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있는데 이 지각은 또 제일 지표면에 흙이 있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기반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반암은 오랜 시간 풍화와 화산 활동 등을 거쳐 만들어진 아주 단단한 암석인 겁니다. 기반암이 지표면 가까이 있는 미드타운은 초고층 건물을 올리기에 비교적 더 안전한 땅인 거고요. 그에 비해 로어 맨해튼은 기반암이 좀 더 깊숙이 있고 그 위에 흙의 비율이 높아서 비교적 침하가 이루어지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땅의 구성에 따라 지역마다 침하 속도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무거운 건물들 때문에 뉴욕시 전체가 매년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도 가라앉는 뉴욕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보이는 것처럼 해안가 도시죠. 1950년 이후 뉴욕시 주변 해수면은 약 23cm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해수면 상승은 매년 몇 cm씩 땅이 가라앉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It's inevitable the ground's going down, the water's coming up. At some point those two levels will meet, but I just am not able to give you a date. 그럼 여기서 드는 궁금증. 우리나라에도 왜 건물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이 있죠? 서울시 여의도 는 괜찮은 걸까요? 여의도는 기반암이 지표 근처에 위치를 하거든요. 대서양이랑 접해 있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여의도는 서울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영향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죠. 위치적인 조건이 많이 다르다. 여의도는 괜찮다고 하네요. 아무튼 다시 미국 얘기로 돌아와서 뉴욕은 2012년과 2021년 두 번의 허리케인으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도시가 이렇게 완전히 잠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이런 침수가 반복되면 건물의 철강 구조가 바닷물에 노출돼 녹이 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지적하기도 했죠. 특히 뉴욕은 앞으로 허리케인으로 인한 도시 침수 위험이 지금보다 4배 이상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해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닌 게 우리나라만 해도 해안도시 부산의 해수면이 연간 3mm 가까이 상승해 이런 추세라면 2100년까지 부산 등 한반도 해역의 해수면이 최대 평균 82cm 상승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2030년 태풍 상륙 시 부산 해운대와 인천공항이 물에 잠길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왔었죠. 유엔에서는 2050년쯤엔 물에 잠긴 지역의 인구가 살 곳을 찾아 떠나는 이른바 기후 난민이 무려 10억 명 넘게 발생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도 지반이 급속히 침하돼 수도를 옮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건물의 무게와 해수면 상승이 맞물려 가라앉고 있는 이 기이한 현상. 세계 최대 도시인 뉴욕은, 아니 전 세계는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 그나저나 해안가 도시는 빨리빨리 여행 다녀와야겠다. 이 영상을 제작한 전예진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새로운 크랩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